업데이트된 네 그런 네 열매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9 랑겔입니다. 네 오늘 네 아주 특별한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제 영상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운영하는 원피스 모드가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올해 0.2.3 버전 2 플러스 2였어요. 근데 2.3이었는데 이번에는 0.2.4 버전으로 네,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좀 수정된 리메이크 수정됐다고 보시면 되죠. 업데이트라고 네 업데이트된 네 그런 네 열매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네, 솔직히 옛날 버전 네 제가 쓰던 버전치고는 좀 네, 아쉬워요. 텍처 지금 딱 보기에는 텍처 이 모양이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막 CP9 무기 네, 팩이 그다음 징벨 스킬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럼 한 번씩 네, 제가 먹어보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기 문 만들어 놓고 네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잠시만요. 이게 막 만든 거라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럼 한번은 네, 이렇게 무기 이게 열매를 하나씩 먹고 한번 네, 뭐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일단은 진짜 돼지 되겠네요. 열매 다 먹으면서 아우 야 배차겠네. 자 일단은 이 텍처팩 이 의문의 텍처팩은 뭐냐 이게 오우르 텍처팩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텍처팩 처리가. 네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하나하나 놈이라고 니코로빈 열매죠. 한번 먹어보면은 아 아쉬워요. 네 이 뭐 보이지도 않네요. 네 뭐야 왜 시네탑이 보여 뭐야 시네탑 제... 아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 놈인데요 일단 윙 나는 거죠. 나는 거는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일단 나는 것도 예, 도플라밍고처럼 크게 날진 않고요. 일단은 크러치라고 데미지 20 주면서 네, 아이언 골렘한테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이언 골렘 아이언 골렘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이렇게 막 해주고 아이언 골렘을 또 많이 스폰해도록 할게요. 아니 그 지나가지마 돼지들아. 오케이 세 마리 일단 세 마리 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네 한번 뭐지 때리는 타임 네 한번 스킬을 확인하는 타임 보도록 하죠. 일단은 니크로빈 네 크러치죠. 일단 윙은 이렇게 때리는 스킬이 아니고 크러치. 일단은 네, 디버프 엄청나게 심한 네, 속 뭐지 디버프가 걸리면서 네 슬로우 버프 걸리면서 20 데미지가 들어갔네요. 이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니크로빈 잠시만 밤이야. 니크로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니크로빈 크게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좀 아쉬운 테처팩 네, 상황 네, 테처팩 빼고 네,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 네, OP 네, OP죠? 네, OP 능력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콕딱지 보무보무 열매인데요. 아, 그 코 모양이랑 발차기 모양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이거는.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으로 더 업데이트 된 거예요? 뭐야? 아까 방금 니코로빈이? 오늘 잘 모르겠네.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네, 한번 많이 써보지가 않아서 일단 콕딱지 열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네요. 콕딱지 던지는 거. 그다음 한번 킥밤. 야, 킥밤도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네, 일단은 초인계들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5데미지였는데 네, 방금 9달한 거 그저였지 랜덤이기 때문에 원래 70 달아요. 네, 70 정도 달아요. 저 폭탄지 열매 가까이서 때리면. 그다음에 다음 열매는요. 도크도크 열매. 오 이거 그죠 마젤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보면은 좀 다르네요 보기에. 태처는 많이 달라졌고. 보다시피 보면은 일단 보기에는 뭐 큰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날려보면은 네, 독 주면서 히드라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데몬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네요. 아 이것도 아쉽네요 좀. 잠시만 나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푸냐 어떻게 풀어 안돼 죽어야 되겠다 한번. 아한 뭐야 오케이. 뭐야? 나 안 보여. 보인다. 뭐야, 나 안 보여. 오류인가?
어쨌든 아 이거 뭐지? 마젤란도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일단 네, 오류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매! 야! 너 뭐야? 정체가 뭐냐? 야! 뭐야? 됐다. 다음 열매. 이토이토 열매네요. 실실 열매, 실실 열매. 아, 거기 채팅에서 엉덩이 흔드는데 그만 흔드세요. 네. 네, 그리고, 네, 한번 이토이토 열매, 실실 열매인데 이거 분홍색으로 보였는데 일단 스킬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뭐야? 이거 1밖에 안 나네? 일단 이건 나는 거고요. 뭐야? 이건 좀 쿨타임이 좀 네, 있었네. 원래 무한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살짝 생겼네. 아주 살짝. 네. 아주 살짝 생기고 그 다음에 오버히트. 일단 이거 써볼게.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긴 쿨타임을 주는 아주 짜증나는 스킬. 이거 뭐야? 옆에 이거 버프는 버프 보이죠? 이토이토 놈이라고. 이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네. 분홍색으로 보이네 이거는. 오늘 한번 오버히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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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 뭐야? 이거 오버히트인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플라밍고 상향 각입니까? 이야! 이야! 우와! 도플라밍고 상향 각인데, 상향인데 이거? 우와! 그냥 광산을 만든, 이거. 와, 도플라밍고 많이 세졌네요. 야, 역시. 야, 도플라밍고는 좀 상향됐네요. 네, 솔직히 도플라밍고 너무 약했어. 자기 좀 파워 치고는. 야, 데미지는 10 달면서 거의 TNT가 날라가는 거랑 똑같은데. 데미지는 10 정도 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발사하고요. 좀 맵 파괴하는데 좋겠네요. 여기 엉덩이 그만 흔들라고요. 네. 네. 그 진짜 그만 흔드세요. 네. 오버 전 도플라밍고처럼 많이 세졌네요. 좋아요. 버튼 눌러. 오케이 눌렀고 이토이토 놈이는 오버히트가 많이 상향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왜 이래? 아 부셔. 야 뭐야? 얘들 왜 그래? 한번 나갔다 와보자. 나갔다 와봅시다. 아들 무슨 일이었지? 오케이. 열매스. 이 열매는 뭐지? 한번 이 열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키지키 놈이 이거 그거죠? 후지토라. 네 후지토라 열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지 이거? 네 여러분 네 이게 네 갑자기 마인크래프트 튕겨서 다시 진행합니다. 네 그다음 맵도 살짝 백업됐고요. 그다음 열매 다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 이거 지키지키 네, 중력 열매죠. 후지토라의 능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독독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기술을 다 모르는데 일단은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뭐지? 이 잠시만 후지토라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있는 얘를 날려버린대요 이거. 아니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거 그냥 이거 보면은 수영하고 그냥 날리는 거였잖아요. 그쵸? 막 폭발은 안 생겼는데 야 이거 그거 흰수염 그 스킬처럼 좀 살짝 변했네. 오렉 흰수염 스킬 좀 약간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요. 뭐냐면은 이거는 알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네, 아래를 땅을 꺼지게 해요. 이런 스킬이고 그 다음에 사가란노 류세이 이거는 운석 떨어지게 하는 거죠. 저항 생기면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야, 그 다음 운석 파워가 이게 불이 생겼는데 운석이 불이 생기지 않네요. 그냥 TNT 효과네요. 불이 좀 안 생겼네. 약간의 패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야? 왜 어디 와? 지키지키 놈이는 네, 살짝 임팩트 예 그렇게 조금 바뀌었네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 이게 일단 여긴 초인계고 여긴 자연계고 여기는 동물계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능력 케이지 놈인데 와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열매가 많아서 이거는 그거죠. 그림자 열매 제가 썼다가 안 좋아서 거의 안 쓰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아이언 골렘 다 죽었네요. 방금 지키지키 날려가지고 나는 이거 보면 5데미지 달죠? 네 그냥 여러 번 많이 날리면서 좀 약하고 도플맨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피스풀 모드야 돼요. 비 끄고 이건 피스풀 모드면 안 돼요. 네 쉬움 난이도요. 쉬움
나는 이거 시험 도플맨을 소환합니다. 뭐야? 어? 이거 막 도플맨이라고 네 막 소환해요. 막 소환술 같은 건데 네 한 300 이거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뭔 다 안 되네. 한번 다시 먹어보고 네, 도플맨이라고 소환하면은 얘가 생겨요. 네 대신 맞아주는 얘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맞는 얘인 것 같아요. 공격은 안에 저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돼지 한번 때려볼까요? 늑대 같은 역할을 하나? 안 하네? 그냥 그저 그런 얘네요. 이거는 뭐지? 아 맞다. 이거는 세톰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세톰 같은 거예요. 이거는 케이지 뮤시아. 이건 세톰 같은 거예요. 시프트 우클릭 하면은 포지션 셋이라고 적히죠. 네, 포지션 예,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쿨타임이 끝날 때 있죠. 끝날 때 우클릭 하면 예, 세톰처럼 예, 돌아가요. 이렇습니다. 어째 테스터로 쓰면 되겠다. 예, 테스터로 쓰면 되겠네. 한번 잠시만 케이지 그렇지 모드 리뷰 때 쓰는 얘로 하면 되겠네요. 도플맨 좋아. 이렇게 갖고 있자. 예, 버프는 살을 생겼고 오케이. 오 우리 도우미 도플맨 고기방 패치. 자, 여기 완전 박살났는데 좀 자리 옮깁시다. 여기 옮기고 이 세톰을 저기 여기다 하자. 좋아. 세톰을 예 A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사용합시다 계속.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케이지 열매의 능력이었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네. 뭐야 오. 그 다음에 코로로노미 이방쿠브네요. 이방쿠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이거 텍처가 텍처 처리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처 처리 치유 호르몬. 네 이거는 제가 피가 좀 달아보겠습니다. 앙 하고 하면은 치유. 네, 풀피가 툴피로 변하는 네, 그런 능력의 그런 기술입니다. 네, 없애고. 네, 치유 호르몬. 한마디로 치유죠. 네, 텐션 호르몬. 이거는 힘이 세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잠시만. 도플맨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때려보자. 와, 팔 달아. 이거는 똑같네요. 이방코브 이거 팔 저도 이거 그냥 주먹을 때렸을 때 팔 다는 거 알고 있어요. 뭐 크리티컬로 하면 12 됩니다는. 네, 이런 예, 이 텐션 호르몬도 똑같네요. 그다음에 에너지 호르몬. 이것도 똑같네. 빨라지고. 이것도 빨라지고 똑같네요. 똑같은 거 같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호르몬 열매였고요. 아주 강한 호르몈 열매였고. 네, 누르고 그러면은 네, 한번 이거 뭐 오표 열매 같이 생겼는데. 오 고에고의 놈이네요. 소리소리 열매. 네 소리소리 열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 알아요. 두 개 먹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고에고의 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 똑같죠? 드는 건 안 보이네요. 근데 드는 건 진짜 능력처럼 보이게 했나보다. 진짜 스킬처럼 보이게 안 보이겠나 드는 걸. 어쨌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0 정도 데미지는 네 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폭발음이 들렸죠? 터져요. 쓰면은 한 번 더 쿨타임 타면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네 멋있어진 네 효과가 생긴 뭐 때려준다 네, 효과가 생긴 네 소리소리 빔이었습니다. 네 아주 업데이트가 많이 크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예고요. 그러면은 또 버튼 누르고 다음 열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열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지? 고무고무 열매처럼 생겼는데 아닌가?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 또 안 되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처리강. 오케이. 오 메로메로노미 이거 그거죠. 보아앵코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메로우 그다음 슬레이브 에로우 그다음 피스톨 키스 이런데 이것도 제가 좀 봤을 때 바뀌었어요. 네 좀 봤었습니다. 예 원래 보통 하트를 한번 뿅 날리잖아요. 맞네요. 예 제가 완전 최신 버전을 봐서 예 이거 일단은 이 버전은 한번 뿅 날리네요. 한번 뿅 날리네요. 도플맨 우리 원래 여러 번 날리거든요. 도플맨 사라졌어. 잠시만요.
그렇지. 이거를 소환하자. 두번 피스 프로모드에서 나오니까 네, 메로 이렇게 뭐 날리는 거. 그다음에 뭐지 이거? 이모 뭐야 이쪽 뭔 뜻이야? 나와라 도플맨. 아, 아이언 골렘 한 번 더 소환해야겠다. 아이언 골렘 방금 운석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펌킨. 오케이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찻. 아니요 지금 이게 제일 최신 오류 때문에 못해요. 네, 제일 최신 오류 때문에 못해요. 네, 좀 구부전을 사용하는, 구부전이 제일 좋기 때문에 구부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로! 오! 좀 느려지는, 네, 이렇게 휘두르는 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구속이 15초 걸리네요. 그 다음에 플레이 웹으로. 이거 원래 안 됐죠, 여러분들. 이게 기술이 안 됐어, 이게. 네,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됐었죠. 네, 근데, 네, 보아인코 하나, 네, 옛날 버전은 안 되는데, 하나 패치가 됐네요. 그 다음, 필수 키스라고, 네, 10 데미지 날라간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아인코는, 네, 좀 네, 오류였던 스킬을 네 고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인기 봐봤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호러로 놈이 그거죠. 네거티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써볼게요. 도플맨 소환이 안 되네. 한번 쏟. 10 데미지 똑같네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까지. 미니에로 이것도 똑같대. 똑같네. 이거 호러로 놈이는 다 똑같네요. 그래서 호러 놈이는 변함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안 보이고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한번 노말로 합시다. 노말로 하고 별 변화가 없네요. 그 다음에 예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 표지판이죠. 네 이거는 고무고무 열매입니다. 일단 오 생긴 거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스킬은 다 똑같네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군 15 데미지 똑같습니다. 게틀링건 게틀링건 좀 입체적으로 변했는데 나만 보이나? 좀 입체적으로 좀 날라간 게 변했는데요. 막 소도도도 하면서 좀 보이는데 주먹이 봐봐 주먹이 좀 보이죠? 좀 날라가는 것 같아 주먹이. 예 엄청나게 좀 사거리가 좁았는데 피스톨이 게틀링건이 좀 날리는 것 같아요. 좀 사거리가 증가한 것 같아. 피스톤은 똑같고 좀 증가한 것 같죠, 그쵸? 다음에 기어 세컨드. 이건 변함이 없네요. 기어 세컨드 변함이 없고요. 좋아. 그다음에 기어 서드. 뭐지? 이거 똑같네. 이건 똑같네요. 도플맨 소환이 안 되네. 다 똑같네요, 이거는. 별 변함이 게틀린 것만 네 좀 사거리가 증가로 네, 패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비 뭐야. 도플맨 소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피스풀 모드로 할게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그 다음에, 뭐냐, 이거. 예, 하이하이 놈이처럼 생겼는데, 구라구라. 흰수염 형님. 예, 흰수염 형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예,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 태초 패턴은 좀 바뀌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쟤 좀 바뀌었어요. 이건 똑같네요. 똑같아요. 50 데미지. 쿨타임 똑같나? 쿨타임 좀 변경된 것 같은데?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닌가? 인수염 형님. 똑같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날리는 건데? 역시 파워는 여전해. 똑같네요. 똑같아. 흰수염 똑같은 것 같네요. 이게 흰수염 제가 새로운 버전을 봐봤거든요? 네, 완전 달라졌어요, 흰수염이. 네, 완전 좀 오류가 많은 신버전인데, 네. 좀 오류가 많아요, 신버전은. 먹으면 죽어요, 열매를 먹으면. 네. 좀 오류가 많은, 네. 신버전을 해봤는데, 흰수염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많이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네, 니큐니크 열매네요. 발바닥 네, 열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발바닥으로 바뀌었네.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맨이 사라졌어. 케이지 한번 케이지 해보도록 하자. 케이지 먹어서 열매 두 개. 니큐 먹고 케이지 열매 먹고 도플맨이 필요해. 도플맨이 필요합니다. 찜을 바꾸고 좋아요. 한번 도플맨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매를 두 개를 먹으면 죽는데 이게 버프가 두 개로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이 스킬을 쓰면은 네, 안 죽습니다. 그러면 한번 도플맨 소환해 보고 어. 아. 아. 잠시만. 아 맞다. 나 뭐 하냐? 저거 내가 세이브해 놨었지.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분들 굉장히 답답했겠네. 어. 도플맨 소환. 오케이. 네, 패드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 오케이, 루피를 날려버렸던 루피 그부지. 예, 우와, 96 데미지. 아, 우와. 예, 그부지 루피 예, 걔네들을 날려버렸던 그런 스킬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고통을 빼는 거예요. 고통 한번 얘를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고통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통을 빼서 예, 고통을 날리는 거죠. 뭐야? 오케이, 고통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날려보도록 할게요. 헛! 오, 야, 데미지 좀 세요? 어, 14 데미지 들어갔어요. 이걸 무제한으로 뺄 수 있기, 페인이 뺄 수 있기 때문에, 예, 좋고요. 그 다음, 우르쇼크. 20 데미지라 하는데, 예, 기억하세요. 381입니다. 하, 131 데미지. 예, 그 이 OP, 예, OP 능력 중 하나입니다. 아, 이 니크니크 열매는, 살짝 예, 텍처만 바뀌었네요. 야 잠시만 한다 안돼 정리해 놓은 거 아 먹으면 어떡해. 아 아 잠시만 나갔다 옵시다. 아 우르쇼크 때문에 충격 때문인지 깨졌네요. 네. 아, 네. 그래, 그래도 남은 거, 이거 다 남은 거 맞나?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아,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초인기 가보자. 안 한 것들. 도로 있고. 오페오페 있고. 다 있, 남아있나? 그냥 다 표지판만 떼진 거겠죠? 표지판만 떼진 거겠지. 아니야. 아니야, 몇 개 사라졌어. 안 돼. 몇 개 사라졌어. 오케이. 네, 제 기억대로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 중에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이거 꺼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좋았어. 좋아, 일단은, 루크루크 열매인가? 아, 뭐야, 누구야? 아, 아니, 저리가. 네, 루크, 뭐지, 투명 열매인데, 네,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이 열매, 투명 열매인데요.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플러스 모드를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도플맨 또, 소환하고요. 오케이. 네, 이거는, 투명. 네, 그냥 투명해지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날리는 건데 별로 데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스킬입니다. 뿅 하고 다시 나타나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기 귀찮네요. 도루도루 열매네요. 착착 열매. 착착 열매. 근데 얘가 양초로 쓰기 때문에 양초 열매라고 많이 불리우죠. 오케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야, 무기 되게 못생겼는데 좀 길쭉해졌네. 그 막 뭐지? 빗빛 열매처럼. 오, 12 데미지 괜찮고요. 켄트라우스. 똑같나? 한번 외형을 봐봅시다. 오. 똑같네. 똑같네요. 그다음에 뭐지 이건? 이거 날리는 거. 야, 오, 이거 두 칸. 야, 이거 두 칸으로 됐어. 두 칸. 원래 한 칸이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그냥 바뀌었네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고요. 좋아요. 오, 도루도루는, 하나 바뀌었네. 이거 두 칸. 두 칸으로 변한 것만 바뀌었네요. 도루도루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좋아요. 스파 열매. 아 이거 그거죠. 먹으면은 오 똑같이 생겼네.
한번 써보자. 어, 이거 테카이 똑같네요. 이거 똑같네. 그 다음에 오페오페얼맨 룸이죠. 이제 로우죠. 로우 촛. 오. 아 이거 룸 룸이고 룸은 똑같고. 오, 메스. 뭐야 메스. 뭐야 메스 오. 아니야. 그래, 얘한테 해보자. 쟤는 영원히 그림자니까 안 될 수도 있어. 역시 얘는 그림자로 안 되는 거였어. 뭐 멀미 주는 건 똑같고요. 우클릭하면 4데미지씩 사는 거 똑같네요. 메스 똑같고. 뭐 카운트 쇼크도 똑같네. 그냥 태초만 바뀌었네요. 빵 하고 한번. 예, 로우 칼이 있잖아요. 로우 칼이 있으니까 한번. 예, 한번 룸에 보고 써보도록 합시다. 헛 좋아. 어 똑같네. 이것도 똑같네요. 45? 오 4. 얘 지금 방어력이 좀 있어서 45 데미지 다는 거를 41 데미지로 봤네요. 예, 여기가 똑같네. 어 로우도 별 다른 것도 없네요. 자 이런 이렇고요. 그 다음에 노로노로빔. 이거 볼거 있나? 어 노로노로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면은 먹으면은 느려지는 끝. 네 노로노로빔은 이렇고요. 제가 노로노로빔을 안 먹는 이유. 그 다음에 베네베네노미 이거 스프링 열매인데 이것도 똑같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어 뭐지? 아 이게 아닌데. 텔레포트는 있는데 뭔지? 오케이. 어 베네베네노미 뭐지? 어 이거 점프 30초. 그 다음에 스프링 넉백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바리바리 노미. 네 초인기 방금 좋은 걸 다 봐서 베리어 크러쉬 끝. 공격 스킬이 아니고요. 오리오리놈 이거 감옥 열매죠. 이것도 똑같네요. 별 다를 게 없어 보여. 일단은 제가 특정하게 네 표현을 안 하면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뭐냐. 오 아 느리게 하는 거구나. 느리게 하는 네 오리오리놈이 이것도 변한 게 없네요. 오리오리놈이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초인기 편 네 이렇게 초인기 편 한번 다 봤는데요. 예, 이렇게 원피스 모드 0.2.4 버전으로 예, 초인기 모드 예, 초인기 열매도 다 봤는데 역시 예, 초인기 열매도 다 소개시켜드린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예, 이런 모드 원피스 모드 초인기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초인기 많이 봐봤는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